윈도우 10에서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윈도우 10 기준으로 맨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인터넷 모양의 요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을 클릭하신 다음에 네트워크 및 인터넷 설정 열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요 화면이 뜨시면은 공유 폴더 옵션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쫙 나타나게 되는데요. 맨 위부터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네트워크 검색 켜기 클릭해 주시고 이미 선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켜기 해주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파일 및 프린터 공유도 공유 켜기로 바꿔주시고요. 또그 밑에도 화살표를 여신 다음에 네트워크 검색 켜기로 해주시고 파일 및 프린터 공유 켜기로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도 화살표를 여신 다음에 네트워크 액세스 권한이 있는 모든 사용자가 공유 폴더 파일 읽고 쓸수 있도록 공유 켜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40비트 또는 56비트 암호화를 사용하는 장치에 대해 파일 공유 사용이 있습니다. 네, 밑에 걸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암호 보호 공유 켜기를 끄기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변경 내용 저장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됐으면은 기본 설정은 끝났고 X를 눌러서 나가주세요. 저는 요 나의 직바구리 동영상을 파일 공유를 해볼 건데요. 파일을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클릭해 주시고 속성을 클릭해 주세요. 속성이 들어오셨으면은 두 번째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중간쯤에 고급 공유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요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선택한 폴더 공유를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맨 위쪽에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이거를 허용을 클릭해 주시고 적용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적용과 확인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습니다. 닫아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사람이 내 공유 폴더에 접속할 수 있게끔 주소를 줘야 되는데요. 공유할 폴더를 클릭해 주시고 맨 위쪽에 파일 이름이 있죠? 여기다가 클릭을 해 주시면은 여기에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클릭해 주시고 복사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메모장을 여신 후에 요 이름을 상대방한테 주면은 접속이 가능합니다. 네. 그거를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수도 있고, 네. 만약에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상대방 컴퓨터에 이걸 받았으면은 이거를 전체를 드래그 해주시고 오른쪽으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아무 폴더나 여세요. 그런 다음에 상단에 방금 받은 그 주소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은 나의 직바구리 동영상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엑셀 파일들이나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를 공유할 수 있고, 공유할 문서는 상대방이 삭제 안할수 있도록 설명도 해줘야 됩니다. 요 공유 폴더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면 상대방이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파일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공유 폴더를 쓸 때는 서로 이렇게 삭제하지 않겠다. 아니면 삭제할 거면 상대방에게 컴퓨터 자리 가서 그 공유 폴더에 있는 내용을 삭제할 건데 삭제해도 되냐 물어보고서 삭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